호토방 여러분, 호토방요.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전라남도 나주에 와 있습니다. 양양에서 나주까지 차로 6시간 정도를 달려서 왔는데 왜 힘들게 6시간까지 달려서 왔냐? 바로 오늘 미국 가젤 애기들을 잡아서 추배를 팔려고 왔습니다. 자, 근데 미국 가젤을 한두 마리 잡냐? 아닙니다. 오늘 목표는 아주 많이 잡아볼 예정인데 오늘은 총 4가지 방법으로 잡아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손을 잡고, 두 번째는 뜰채로 잡고, 세 번째는 통발로 잡고, 네 번째는 족대로 잡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많이 잡으려면요, 오늘 밤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밤에 한번, 내일 낮에 한번, 내일 밤에 한번, 총 이렇게 세 번을 걸쳐가지고 한번 잡아서 추배를 해볼 예정입니다. 최대한 많이 이 녀석을 퇴치해서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려면 지금 바로 잡으러 가야 되는데 혼자 잡기 싫어요. 같이 잡아요. 렛츠고. 자, 여러분, 바로 포인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여기 포인트는 나주에서 아주 유명한 포인트입니다. 여기에 미국 가젤가 많은데 얘도 이제 시기에 따라 애들이 활동을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야행성이기 때문에 밤에 오는 게 좋은데, 저게 뭐야? 괴기 한 마리인데 어떤 괴기인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로 잡을 거는 뜰채로 한번 잡아볼 겁니다. 지금 벌써 미국 가젤 개 같은 거 하나 보이는데, 아하. 자, 여기 보시면요, 지금 미국 가젤의 탈피 껍질인 것 같습니다. 오케이, 개체수 확인.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왕 우렁이, 이것도 이제 생태 교란 종을 알고 있는데 이런 거 보이시죠? 이게 전부 다 왕 우렁이 알입니다. 먹으면 안 됩니다. 신경독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자, 이렇게는 일단 방생. 자, 얘네가 밤이 돼가지고 나와 있을 텐데 돌 밑에 숨어 있지 않을 텐데, 돌 밑에 숨어 있네. 여기 엉덩이 보이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는 내 거. 그렇지, 오케이, 바로 잡았어. 외팔이구만. 자, 여기 뜰채에다 킵. 지금 보시면은 얘네가 볼을 들쳤는데 있었잖아요. 이 말은 즉슨 활동량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다 오늘. 그러면은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잡을 때 쉬워요. 활동성이 없기 때문에 도망가는 속도가 느릴 거거든요. 단점은 개체수를 이렇게 일일이 돌을 들어서 확인해야 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녀석을 진짜 완전히 박멸하는 거는 사실 정말 어렵다고 보면 되고, 그래도 그나마 이제 주기적으로 지자체에서 퇴치를 하는 거, 가물치다 퇴치를 하는 걸 알고 있으라. 멘트 끝나자마자 도망갔어. 얼마 크지 않은 가물치인데 이 가물치들도요 갑각류를 먹기 때문에 여기서 미국 가젤의 개체수 조절을 턱 사라졌어요. 리발렛기 어디 갔어? 아, 타고 올라갔네. 어, 저기 있다. 그래, 네 가봤자 거기지. 자, 일단 얘가 빠를 수 있습니다. 얘네가 뒤로 째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앞을 톡 쳐주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리발렛기야, 째지 마. 와, 물고기 진짜 많죠. 와, 여기는 진짜 여러분 봐봐. 얘 이렇게 클라이밍하네. 익사 리발렛기야. 여러분, 지금 아쉽게도 막 엄청나게 활동하고 있는 렛기들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돌을 뒤져서 잡는 노가다 방법으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 녀석은 암컷이에요. 가재들의 암수 구별 방법이 따로 있긴 한데 미국 가재는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게, 요 집게가 좀 작습니다. 암컷이. 수컷은 상대적으로 집게가 훨씬 크거든요. 수컷을 잡으면은 비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이거 로침으로 버틴 다음에 덩크레기야. 자, 여러분, 이렇게를 계속 들고 다니려고 했는데 안 되겠습니다. 계속 기어 올라가지고요, 조금의 본때를 보여줘야겠는데. 잠시만, 너 무슨 물고기? 한번 잡아봐도 돼? 한번 잡아볼게요. 들어가라. 잡았어. 이름 뭐야 임마? 굉장히 커요. 우와 우와, 이거 뭐지? 무슨 고기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선은 검은색 블랙홀. 자, 미국 가젤 애기는요 검은 봉다리에 처박아줄게. 자, 그리고 이 돌 뒤로도 안에 있을 것 같거든요. 와, 있다 빠를 것 같거든요. 오, 겁나 빨라, 겁나 예민해. 근데 이렇게 박혀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누르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꼬리 쪽을 해가지고 일와이래기야. 자, 요렇게도 암컷입니다. 물지마 미안해. 아, 지금 돌 속에는 다 박혀 있는 것 같아요. 너 잠깐 그물코에 짜져 있어봐. 사실 여러분, 제가 통을 가져온다고 했는데 못 챙겼어요. 죄송해요. 다 챙겼다고 준비를 했는데 오늘 밖에서 먹방도 해야 돼가지고 준비할 게 너무 많아서 다 버려. 핑계예요. 죄송해요. 자, 이제는 돌을 하나씩 디벼볼 건데 이 녀석들이 작은 돌에도 있을 수 있고 큰 돌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큰 돌 밑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요런 돌 있죠. 요런 돌 살짝 디벼보면 없는 돌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의 시행착오일 뿐. 자, 요렇게 납작하고 아주 들어갈 게 많은 것 같은 돌 있죠? 요런 돌은 딱 디비면은 없어요. 아니, 원래 미국 가젤가 좀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오케이, 여러분, 포인트는 많으니까 그럼 여기 발견했다. 아, 개빠를 것 같은데? 얘가 빠르거든요. 눈치챘어요 지금. 거봐, 일로 들어갔죠. 이래서 뜰채가 필요한데 여기는 돌지형이라 지금 뜰채가 소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저희 구석대 어디로 들어갔어? 리발렛이 어딨어? 얘네가 잡기 힘든 점을 말씀드릴게요. 엉덩이로 자기가 어디 안전한 곳에 안착할 때까지 쭉쭉 뒤로 가는 아주 개 리발렛이기 때문에 한번 놓치면요 잡는 게 쉽지 않은 겁니다. 여기는 너무나도 돌지형에서 힘들고요. 여기 보시면은 메기가 한 마리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미유기 같거든요. 산메기? 아, 가라, 꺼져. 자, 이 돌은 100%. 죄송해요. 저 감 다 떨어졌나봐요. 감다디. 감다디 로텐네 감다디다. 이 돌 제발. Fucking. 자, 오케이. 이 돌 제발. 이 돌은 있어야 내 자존심이 선다. Fuck that. 자, 아까 여기 잡았던 포인트인데, 새끼 미국까지 발견. 잠깐만요. 자, 이렇게 해서, 없네. 없죠, 여러분. 아, 까비. 여기지롱. 돌이랑 같이 잡아지롱. 이게 바로, 대쌍 고수지롱. 자, 오케이. 넉하지 블랙홀. 자, 여러분, 지금 대략 1시간 정도 돌아다녔는데, 그 이후에 성과가 없습니다. 자, 이 돌 마지막으로 들어. 없네, 리발. 자, 여러분, 비록 첫날 밤에 3마리밖에 잡지 못했지만, 내일은 부디 제가 많이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왜냐면요, 제가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낮에 다시 찍어보도록 할게요. 내일 낮에 봐요. 라삭라삭.
자, 여러분 낮이 됐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했던 이야기 중에 믿을 만한 구석이 있다고 했잖아요. 자, 믿을 만한 구석이 뭐냐? 바로 뿅. 오늘 까마녀님이랑 가장 처음으로 해볼 게 뭐냐? 저희가 오늘 밤에 확인을 할 총발을 미리 낮에 던져놓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미끼는요, 까마녀님이 저번에 황태채를 한번 해보셨대요. 그래서 이 황태채를 여기 하나하나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었고 나머지 하나도 똑같이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참고로 이 미우까지가 주는 피해가 뭐냐면요, 이 논에 얘네가 아주 깊게 구멍을 파요. 그렇게 많이 여기다가 굴을 파게 된다, 그럼 이제 논둑이 무너지는 겁니다. 또 다른 거는 닥친 대로 먹어요. 잡식성이기 때문에. 잡식성인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직접 어제 세 마리 잡았잖아요. 제가 이렇게 통에 넣어놨는데 어제 한 마리가 죽었습니다. 이 꼬리 지금 잘린 거 보이시죠? 부채꼬리 이거거든요. 얘네 둘이 처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완전 잡식성이고 그냥 닥친 대로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태 교란종이 된 거예요. 자, 이 녀석들을 지금 살려놓은 이유가 뭐냐면요, 원래 생태 교란종은 살아있는 채로 지역을 이동하면 안 되는데 어제 제가 지역을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이 근처 숙소에서 잡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직 살아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던져볼 것은 바로 여기입니다. 빵 블레스 유. 플라이어래. 오케이. 나머지 하나는 다른 포인트로 가서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하나 통발 넣을 포인트로 왔습니다. 와, 포인트 죽여. 여기는 좀 수류가 있기 때문에. 으쌰. 자, 통발 안에 돌을 넣어주고 바로 한번 떨궈보도록 할게요. 플라이어래. 자, 여러분 저렇게 설치를 하고 족대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찍을 줄 알았으면 멋있게 올라가지. 한식 올라가지. 아이, 참. 그런데 있지 않을까요, 형님? 닥쳐. 아, 찍고 있었어요, 형님. 왕자 이거 했죠. 성훈아, 왕자 CG 넣어줘. 힘줄게. 자, 여러분 지금 포인트 진입하고 있는데 저 길을 뚫고 가야 됩니다. 이게 맞아요, 형님? 우와 거미 개커 거미 잡아가지고 도착. 기가 막히죠 포인트. 형님 여기 족대질 한번 해볼까요? 저는 미국까지 족대질이 처음이어가지고 이 족대질로도 잡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제발 나와야 돼. 롯데 물 밑에 잘 피고요? 요게 포인트야. 오케이, 들어갈 게 다 들어갔어. 진짜 여기 있다고요? 있어. 거짓말. 물고기. 아, 또 시작이네. 거짓말. 어디 있네 물고기가? 여기 납자루다. 아, 납자. 자루네. 힘차게 지려 밟아보자. 가자. 좋아, 미부춤으로 쳐. 어, 좋아. 들어. 예. 광이요. 얘들 마우로 도망가고. 폭풍을 일으키며. 가자. 들어. 나이스. 아, 이씨 뭐야? 돌고기 같은데? 돌고기요? 30분의 결과물은 돌고기 한 마리 있습니다. 느낌 어때요, 거기? 여기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왜? 왔어? 야, 못 들어왔죠? 이거 뭐야, 고기? 어, 내가 어제 밤에 잡았던 놈이다. 이거 갈견이. 갈견이었구나. 갈견인데, 큰갈견인가? 그냥갈견인가? 그럴 거야, 아마. 야, 갈견이었구나. 자, 얘네 방생할게요. 오. 있어 보이는데? 있어야 되는데. 들어오세요. 어, 나 빨간 거 봤는데. 아, 일단. 뭐야. 아이씨, 미치. 죽었어. 아, 왜 죽었지? 참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지. 예쁘다고 하는데. 돌을 들쳐볼게요. 이야. 오, 있어. 와, 좋았다. 와, 드디어, 이씨, 땡콩 맞아라, 이렇게. 땡콩 맞아. 암 컷이고, 사이즈 좋습니다. 아, 드디어, 쾌거를 잃었습니다. 아, 돌을 딥어야 되는구나. 자, 어쨌든 족대로 잡았습니다, 여러분. 가셔야 되니? 아, 죽을 것 같아. 저 철권 폴 머리인데 어때요? 싸움 잘하게 생겼다. 간다. 있어. 100% 있다고 생각해. 아, 이 손으로. 수작으로. 한 마리, 제발. 와! 와! 또 있다! 따! 나이스, 여기, 에라! 어디 있어? 큰 거였는데? 어. 아, 한 마리였구나. 이야, 야, 또 암컷. 아이씨. 자, 킬! 형님, 돌 찾아야 돌. 야, 이게 녹아나가 됐어요, 진짜. 큰 돌 있거든? 돌 있어요? 라온이 아빠 보여줘! 야! 라온아! 아빠 아직 포기한 거 아니야. 아빠 쉬는 거야. 너도 인생 살다가 힘들면 쉬엄쉬엄해. 간다. 야! 라온아, 아빠 포기했어. 아빠 여기까지. 아빠 인중에 땀 흐르는 거 보이니? 자, 그럼 지금 계속 포인트 이동을 하고 있는데, 대략 한 3시간 정도 하고 있거든요. 두 마리 잡았습니다. 자, 여러분, 어제 밤에 잡았던 포인트로 잠깐 왔습니다. 여기가 아무래도 개체수는 위에보다 더 많긴 하거든요. 형님, 여기 분명 있을 거예요. 일단 없어. 없다고? 너무 좋네요. 개체수가 많이 없어서. 그런 말 할 필요 없어. 영상 안 올라갈 거니까. 졸플. 없어요. 다행입니다. 너무 다행이에요. 역시 다행이에요, 형님. 어차피 이 영상 못 쓸 거기 때문에. 무조건 씁니다, 여러분. 네 마리 잡은 거 무조건 먹을 겁니다. 왜? 저 빠큐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뭐야 뭔데? 고기 잡고 있습니다. 고기. 고기라도 잡아. 돌이라도 들어보자. 이런 데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 여러분 노다지 포인트였는데 여기가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다행이다. 다행이에요. 너무 좋구만. 자, 다른 포인트로. 오씨. 다른 포인트로 이동해 볼게요. 저런 포인트 이동하는데 갑자기 이런 동굴이 나왔거든요. 누가 뚫어 놓은 것 같은데. 우와, 개쩐다. 우와, 모기 개 많아. 오케이, 탈출. 조심 차. 오. 형님 이 돌 좋은 것 같아요. 들게요. 오케이. 제발. 오, 있다. 나이스. 2시간 만에. 형님
영상 올라갈 것 같은데요, 이거?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구독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 자리에 빌려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아까 뭐 뻑큐 날렸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뻑큐 아니고 검지손가락. 야, 이것도 사이즈 나쁘지 않아요. 오케이. 들어가라. 조졌다. 예, 지금부터 낭만 시작입니다. 낭만 시작. 비 오고 힘들면 다 낭만으로 포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 롯데스입니다. 여기를 뚫고 가야 돼요. 자, 왜 이쪽으로 들어가냐면 까마귀님이 옛날에 족대로 잡았던 포인트가 있다고 합니다. 우선 한번 뚫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어, 형님 전사가 됐다. 여러분. 영상 안 올라갔거든. 여기에요, 형님? 어, 여기. 오케이. 뭐라 하세요? 볼드를 딱 하면서 스타트 좋아야 돼. 제발. 펼쳐봐. 한 번씩만. 와. 자, 여러분, 이 잘피밭에도 없습니다. 펄펄펄! 와, 벌 20마리 정도가 갑자기 올라왔죠? 웅 하면서 올라왔어. 와, 여러분, 이런 데 다닐 때 절대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데 다닐 사람 없는 거 알아요. 지금 해가 어두워지고 있는데, 완전히 어두워지면요. 통발 한번 확인해보고, 야간에 또 좀 채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봐요. 라삭라삭. 여러분, 미국 가주대요. 리쿠경이라고 해전 라면 먹으러 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많이 잡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너무 힘든데, 재밌습니다, 여러분. 추억이잖아요, 형님, 그죠? 아니. 왜? 어차피 영상 안 올라갈까? 자, 그럼 먹고 통발을 마지막에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우선 야간 채집 살짝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집하러 갈게요. 라삭라삭. 가자. 자, 돌이랑 돌은 다 뒤집어 보겠습니다. 오케이, 한 마리. 잡았지. 자, 얘도 암컷. 오케이, 좋습니다. 키. 이거 뭐야? 황소개구입니다. 어디? 황소개구도 우체기. 오, 진짜 잡자. 자, 이제 황소개구리 울책입니다. 들어가라. 왜? 잡아. 뭐야 이게? 우와, 수컷. 내려왔어. 자, 이 수컷은 딱 보시면요 집게가 완전 사이즈가 다르죠. 와. 야, 이 차입니다. 이 차이. 와, 수컷 나이스. 오, 좋은데? 역시 밤에 와야 돼. 이제 텐션 올라가는구만. 이 영상 올라간다. 여러분, 아,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제가 아까부터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저도요, 여러분. 오, 이거 뭐야? 엄청 큰 거 지금 나왔어요. 오, 갈견이. 굴루길도 있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포인트 이동했습니다. 우와, 새우 보세요, 형님. 우와. 엄청 많다, 새우. 진짜 많네. 어, 얘 한 마리 있다. 있어? 어디. 제가 잡을게요. 얘 못 잡죠? 물릴까봐. 무서워가지고. 자, 이거는 꼬리 쪽으로 먼저 감싸야 돼. 잡았어? 그럼요! 나이스! 아, 잘 잡았네, 역시.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오, 나이스. 자, 한 마리. 오, 또 있어. 개코. 암컷 중에 제일 커요. 잘 좋아. 나이스! 우와! 사이즈 봐! 사이즈 좋아! 수컷이에요? 암컷. 우와, 이거 수컷 사이즈. 야, 물지 마, 이렇게. 물지 마. 물어도 돼. 여기 물어, 여기. 나이스! 오! 무서워. 여기도 있으면 완전 노다지 포인트. 이돌 100%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잠깐만. 있다. 어디. 여기 숨어 있잖아, 지금. 야, 그걸 봐기에는요.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눌러버렸는데? 이건가? 100% 같은데? 예! 나이스, 잘한다. 역시 헌터뻥 들어가네. 아, 이제 재밌네. 24시간 후에 재밌네. 여기 온지. 오, 저거 뭐야? 있다. 여기. 안 보여, 안 보여. 물 봤다고? 예! 아, 재밌네. 쏘인다. 뭘 쏘? 뭐갔어요? 뭘 쏘요? 벌레 있었어요? 벌레. 와, 개무섭다. 절대 쏘이면 안 됩니다. 알러지 반응 일어나서 무서워요. 콕. 저기다 보이네. 우와, 사이즈 좋아요. 아, 놓쳤다. 야, 놓치면 안 되지. 어, 엄청 컸는데? 아씨, 컸는데. 아, 그거 어떻게 놓치냐? 난 이돌 느낌 좋다. 이돌의 모든 걸 걸겠다. 록가. 자, 여러분, 까마귀 발견했대요. 까마귀 발견. 오, 이렇게 얕은 데 있어요? 와, 이건 좀 심하지 않나? 근데 굴 속에 들어가 있어요, 형님. 와, 이거 제발. 끄집어내야 돼. 여기서 이렇게. 예스! 와, 사이 좋다! 오, 굿! 아, 나이스, 형님. 나이스. 어, 이거 빨개가지고 잡아. 들어가. 아니, 이거 뿌리 안에 들어가 있다고, 이렇게? 완전 처 박혀있네. 그러니까, 답이 없는데, 그러면? 와, 이거 들어간다. 많아요? 일단 여기 한 마리, 죽은 거 한 마리 있지? 어, 그러네. 죽었어. 그 옆에도. 또 죽었어요? 어. 근데 여기 있어. 야, 빵이야. 어디? 야, 너 놓치면 안 된다. 뒤로 오면은, 바로. 이렇게 일로 와, 이래기야. 야, 봤냐? 아, 형님 나이스. 아, 진짜 고마워. 어. 지금 방금 딱 여기 느낌이 있었습니다. 저는 없을 것 같아서 여기 안 왔는데 까마귀님이 있을 것 같다고 하니까 왔는데 딱 바로 있어요. 내가 헌터 까잖아. 야, 빨리. 있어? 이거 잡아야 돼. 여기. 와, 나 여기 지나쳤는데. 형님 대박. 오늘 너무 좋다. 형이 발견하고 네가 잡고. 야, 다행이다. 아, 형님, 말랑이. 이게 맛있다고. 이게 소프트 쉘 크랩이라고 하죠. 걔는 말랑이 크랩을 먹잖아요. 맞아요. 포개라고 하죠. 들어가. 아, 밤에 성과 좋습니다, 여러분. 이제 생물 유튜버 잡구만. 한번 중간조각 한번 보시죠. 야, 꺼져. 중간조각. 와. 야, 저 황소개구리 올챙이 씹어먹고 있다. 오, 뭐야. 뒤졌네. EJ. 오랑캐를 잡다. 어, 안 해? 사실 몰랐는데요. 저번에 황소개구리로 베스 잡는 영상 같이 찍었잖아요. 거기에 EJ라고 제 의지죠. 아야, EJ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누가. 근데 제가 이의 제기를 성훈이가 못하는 줄 알고 거기다 대댓글로 성훈이 월급 감면하겠습니다.
그걸 보시고 아마 헌터팡 령신이구나 생각하셨을 거예요. 아주 잘 보셨습니다. 령신 맞습니다. 뱀. 뭐야? 살모사 아닌 것 같은데? 정확히 모르겠어요. 뱀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짜. 왜? 얘는 직원으로 잡을게요. 왜? 야, 직원. 똑바로 잡아. 잡았잖아. 나이스 잡아. 들어가라. 나 발견. 크지 않아. 어, 킨다. 빠르다, 얘 빠르다. 아이고 이래끼야 일로 오세요 우리 발레기야. 토로 없어 이제? 없어요. 있을 것 같은데 이쪽도? 에이 없어요 형님. 아니, 혼자 가보시든가. 아, 알았어. 제발 있어라. 진짜 찾았어요? 진짜 있어? 나이스. 아 눈치 빠르다. 아 얘 진짜 개빡세다. 완전 기념이다. 조심해. 자세 봐봐요. 그죠? 너무 할 수 있어. 일로와 수컷인 것 같은데 그죠? 수컷이죠? 이리기야, 수컷이야. 오케이 수컷. 나이스. 들어가 있어. 에이 형님 설마 또 있겠어요? 아 여기 지류가 달라. 새로운 지류야. 여기 있을 거야. 있어요 형님? 어 여기 있는데? 어디? 살아있어요? 죽었나? 죽었지. 아 모르겠어. 죽었어. 냄새나네. 아우 소금내한다. 아 리바 손 뱉었고 있네. 자 여러분 여기서 생각보다 많이 잡아가지고 정말 다행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마지막으로 통발까지 딱 확인을 하고 최종 조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발 확인하러 가시죠. 레츠고. 여러분 통발 거들어 왔습니다. 올라옵니다. 쫙쫙쫙쫙쫙쫙쫙. 제발. 한 마리도 없어요? 진짜 단 한 마리도 없어요? 이거 황태 들어오는 거 맞죠? 아 이러면 또 황태 때문이 되는구나. 나 진짜 잡아본 적 있어 진짜로. 자 여러분 첫 번째 통발과 두 번째 통발에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리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마리라도. 자 여러분 이거 통발 찾으러 왔는데 롯데입니다. 통발 엎어져 있어. 롯데다. 아 물살이 세고 저희가 돌을 넣어가지고 와 슬러지 낀 거 봐. 일단 있나 확인을. 있다. 두 마리 있어. 두 마리 꺼낼게요. 오케이. 나이스. 두 마리 있어? 한 마리 더 있었어. 여기다. 와 얘 크다. 오 사이즈 좋네. 나이스. 자 여러분 그래도 두 번째 통발에서 두 마리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결국 손으로도 잡고 뜰채로도 잡고 좋은 대로도 잡고 통발로도 우여곡절하게 잡았습니다. 자 이제 요 녀석을 바로 요리를 할 건데 저희가 야외에서 아주 낭만 있게 한번 요리해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뭘로 먹을까요 형님? 마라롱샤. 라라롱샤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최종 조각을 안 보여드렸습니다. 최종 조각 오늘 몇 마리 잡았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개봉. 그래도 새우보다 많아요. 황족이 올챙이 죽은 것 같다. 빼버려야겠다. 자 얘는 아 먹혔다. 와 이거 보세요 여러분 먹혔습니다. 꼬리 쪽. 얘네가 이렇게 먹성이 좋습니다. 자 이거는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마리 세볼까요? 하나 둘 셋. 20마리 된 것 같아요. 20마리. 나이스. 가자 먹으라. 가자. 자 여러분 이제 요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질부터 해야 되는데 솔 여기다 물을 받아두고 콸콸콸콸콸콸콸. 어 뭐야 새로운 유행어예요? 콸콸콸콸콸콸. 내가 가져가야지. 자 얘네가 얼마나 더러운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지금 부유물 보이시죠? 자 그래서 얘를 아주 깨끗하게 솔로 정신 못 차려 아주 이러면은 뇌진탕. 자 이렇게 닦았으면은 여기 가운데 부채꼴 있죠? 자 여기를 뜯은 다음에 살살 하면 자 요렇게 내장이 빠집니다. 장기 적출. 너무 말이 센데. 랑기럭골. 죄송합니다 유튜브 관계자분. 노딱 주세요. 거해졌네. 다른 거랑 비교 한번 해주시죠. 자 이게 비교하면요 요 정도로 깔끔해진 겁니다. 엄청 깔끔하죠. 다음 노다. 자 이렇게 씻은 거는 바로 램비팅.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나머지 레게들도 싹 다 장기 적출해줄게요. 라삭라삭.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싹 다 조졌습니다. 자 이제 요 녀석을 마무리로 한번 헹궈줄게요. 어노노노노노노노노 대전 회오리 웍웍웍웍. 자 랩킹이 없는 강대로 물티슈로 물기를 제거하겠습니다. 물티슈로 물기 제거한 사람 처음 봐요. 이렇게 돌리면서 하는 유행어도 있어? 하나 둘 셋. 돌려 롯된거 알아. 거봐 너도 갑자기 하면 못하잖아. 참 이상하네요. 이따가 시켜보세요. 뭐든 바로 들어가지. 자 이제 이거를 버너에 띵 그리고 바로 띵 파이어. 잘하죠? 맨날 하던 거잖아. 준비하고 있으라고. 아, 너 긁혔구나. 조금 긁혔어. 자, 저희가 재료들을 좀 준비해왔습니다. 자 우선 이 식용유가 필요합니다. 이거 따면서 하는 또 유행어 있다면서요. 아 이거는 잠시만. 이건 형님이 안 웃어주면 명신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고 절대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형님. 절대 아니에요. 그냥... 설명이 많다는 건 네가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야. 긁혔다는 얘기죠. 자 바로 자 그럼 지금 거의 다 기름이 달아올랐습니다. 자 이제 한 마리 한번 넣어볼게요. 오. 이게 수분이 있어서 근데 수분 제거를 못했어요. 네킨이 없어서 많이 튈 거예요. 도망치면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오이 이 정도면 뭐 그냥. 아야 너 뭐 아 뜨거. 야 너 일부러 그랬지. 이거 유행어 있어요. 아니 유행어 안. 와 미쳤죠. 자 지금... 마지막 돛대. 와 맛있겠다. 기가 막히죠. 이렇게 빨개지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죠. 키토산? 아 그렇죠. 닥쳐. 나도 왜요? 아니까. 뭐예요 형님? 까먹었어 근데. 아스타잔입니다. 아 재수 없어. 잠깐만 형 등에 벌레 그 씨. 아씨. 벌레 털 때도 유행어 있다면서요? 이게 유행어예요.
어쩌라고. 어, 이제 반항하네. 자, 여러분, 이렇게 다 됐으면은 가장 중요한 마라소스. 자, 요거를 적당히. 자, 그리고 마라농사 하면 들어간 야채가 두 종류 정도가 있더라고요. 자,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청경채. 아, 형님 저한테 던져주세요. 자, 바라보고. 청경채. 자, 그리고 두 번째 채소는, 아, 고추. 어때요, 형님? 근데 고추 했을 때 좀 귀엽지 않았어요? 고추. 자르고 싶다. 자, 일단 청경채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청경채 근데 뭐 이거 한번 씻으면 좋긴 한데 저희 지금 야생이잖아요 형님. 이런 거는 뭘로 포장이 되냐? 바로 낭만이라는 두 단어로 포장이 됩니다 여러분. 와, 벌써 냄새가 청경채 넣으니까 올라오죠. 어, 냄새 올라오네. 자, 그리고 까마귀니까 여섯 배만 한 로추. 까마귀랑 저랑 둘 다 매운 거를 잘 못 먹기 때문에 요 정도만 넣고 빠이. 아! 자, 이제 요거를 그냥 계속 볶아주면 됩니다. 야외에서 누가 이거 마라롱샤 해먹겠습니까? 유부남 둘이서 누가 여기에서 이런 낭만을 찾겠어. 안 그래? 은혜 미안해. 사실 진짜 힘들었어. 너 육아 힘들었지? 나도 힘들었어. 근데 미안해. 내가 죄인이야. 아, 여기 웍 한번 보여주시죠. 아, 근데 이게 손잡이가 없는 웍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한번. 왁. 뭐 어쩌라고. 너 곰팡이 분들한테 한 거지? 나한테 한 게 아니고. 어, 맞아 임마. 자, 다행이다 여러분. 지난번에 그 한번 미룬 적 있잖아. 네. 그때 나영석 PD처럼 생겼었더라. 아, 약간 나영석 PD님도 어. 좀 닮았다는 그랬어. 연락 한번 주세요. 같이 한번 페루질 한번 갑시다. 너무 영광이죠 그러면. 나영석 3행시 가시죠. 나. 나는 있잖아. 영. 영석아. 석. 섭섭해. 형님이세요. 자, 여러분 요 정도면 다 됐습니다. 바로 턴오프. 자, 이제 바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팅 하셔야죠. 디스플레이팅. 좋은데요 형님? 갑자기 한 거요? 갑자기 한데, 형님? 나도 모르게 잘 될 때 있어. 그게 오늘이네. 그러면은 그 갑자기 잘 되기 전에 하는 유행어 있다면서요 형님. 핸드폰 주세요 빨리. 아니야, 아니야. 핸드폰 주시라고. 아니야, 빨리. 아니야. 내가 미안해. 고생하셨습니다 형님.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어제 밤부터 와가지고 두 마리 세 마리 잡고 야 이거 망했다. 근데 아. 하지만 다음날에 족대지를 하면 괜찮겠지 했는데 족대지 망했다. 하지만 이제 밤이 있으니까 밤 성공했다. 아, 좋습니다 여러분. 항상 이래요. 희노애락이 항상 있습니다. 맞아. 생물 유튜버는 항상 좀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와이프한테 많이 혼납니다. 왜 희노애락이 이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항상. 어, 요즘에 많이 뭐라 하나 봐. 아니야 은혜야. 나도 고생하고 있다고 라고 많이 얘기를 하네. 먹어볼까 형님? 아오야 빨아볼까요? 아오 좋아. 맛있어? 맛있어? 짠. 초베르. 초베르. 기가 막혀. 이게 검지의 도시에서 장신이 먹자. 형님 따라할 수 있다면서요. 하나 둘 셋 큐. 네, 아닙니다. 아, 왜 웃음으로 분모하고 안 하려고 하세요, 형님? 넘어가죠. 네, 솔직히 연기를 하고 싶은 마음은 너무 굴뚝 같으나. 아, 오세요, 형님, 아, 오세요. 이제 시즌 들어갑니다. 자, 하나, 둘, 셋, 큐. 네, 아닙니다. 네, 누군지 아니. 누굽니까? 까챙이다! 야, 야, 네가 이렇게 가르쳐줘야지. 아, 형님 안 받았잖아요 아까 복수하는 거. 아, 그럼 다시 해보자. 그러면은 나는 약간 장인수 닮았으니까. 오케이, 그러면 형님 장인수 제가 장첸할게요. 하나, 둘, 셋, 큐. 형님 맛있습니까? 네 아니 누군데 와서 말 걸고 지랄이야 이 까까 새끼야. 또 나가 갖고 부른다 또. 맨날 나만 갖고 부르래. 아니 이게 뭐야. 어, 연기 너무 어렵습니다. 형님 그럼 영화 대사 할 줄 아는 거 있어요? 약간 그 노래 모창 같은 거. 오 뭐 누구? G.O.D의 김태우. 한번 보여주세요. 살짝 눈을 감고 들어야 돼. 되게 짧아. 네. 허. 아이씨. 저는 해바라기라는 영화를 30번 정도 본 것 같아요. 명장면 김래원이요. 누가 이 좋은 날에 울고 X야. 나 다 X야. 10년 동안 울면서 후회하고 다짐했는데 꼭 그랬어야 돼.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우려낸. 아 이거 근데 아 연기 너무 어려워. 진짜 연기자분들 연락 주세요. 누구? 마동석님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루질 한번 가시죠. 제가 진짜 가수 덕질했어요. 누구? 휘성. 아 울지마 바보. 아, 나 정말 괜찮아. 네 연락 주세요. DM 주시면 됩니다. 해루질 컨텐츠 바로 해요. 김태우 말고 모창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이적 달팽이의 언젠간 그거. 어, 자 여러분 까마이 노래 한번 듣고 가시죠. 잠깐만 저 휴지로 손 좀 닦아야 돼. 손이 좀 필요해. 손이 필요하다고요? 그 언젠간부터만 할게요. 눈 감고 보지 마. 눈 감고 이거 대가리 어. 빨고 있을게요. 언젠간 먼 훗날에
저는 모창 좀 자신 있어요 사실. 누구 해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이유의 좋은 날. 신사람 아니에요? 조성모. 하시나요. 신승훈. I believe. 김건모. 오늘 밤 바라봐. 이게 제일 어울린다. 저 달이 너무 처량해. 아유 좋다 노래도 있고. 너도 나처럼 내놓은 텅 빈 가슴 안고 사는구나. 결혼도 형님 얘 오늘 네 사심 채우는 것 같은데. 어 맞아. 정확했어요. 아 이거를 청경채에다가 이렇게 싸서 먹으면 진짜 맛있고. 기가 막혀 형님. 마라소스가 진짜 적당히 잘 들어가서 너무 맛있어요. 아, 지금 이 빵이 영상이 좋아요가 2만 개 이상 된다 그러면 보통 2만 개 찍히나 근데? 안 찍혀. 불가능하지. 불가능하지. 곰팡이 분들 좋아요 잘 안 눌러주더만 요즘에. 그래 2만 넘어가면 뭔데요? 하나 거시죠. 아, 그건 안정한 거예요 형님? 어 안정했어. 자 2만이 넘어가면 미국 해외 콘텐츠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미국이 근데 어려워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깨집니다. 1,000만 원 깨지지 않을까요? 아 그거 한다고? 2만 넘어가면 1,000만 원 태우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든 해외 콘텐츠가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 대신에 더 좋고 좀 새로운 콘텐츠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잖아요. 사실 그걸로 너무 좋거든요. 맞아. 어쨌든 아 진짜 아, 오늘 형님 많이 화나게 하네.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를 좋아해 주신 덕에 제가 이렇게 영상에 대한 투자를 마음껏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진짜 감사드려요. 빵이가 제일 부러운 게 뭐냐면 컨텐츠를 찍으면서 당당하게 집에다가 일하러 갔다 올게 이런 게 되잖아. 나는 안 된단 말이야. 그래도 지난번에 구독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1200명 정도 구독해 주셨더라고. 와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한 번 더 까마귀 좀 구독해 주시면.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저 1200명에도 아주 감사해요. 그럼 그 들어오신 1200명 다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괜찮다고 하시니까 그냥 그렇게 진짜 저는 까마 형님의 그 열정이 저는 너무 좋거든요. 소개 잘 안 하고 오히려 제가 더 딸려요. 그래서 까마 형님한테 제가 형님 여기까지 하신 거 어떨까요? 저희 충분히 잡은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게 운동을 계속해야 돼. 그리고 많이 먹으면 안 돼. 적게 먹어. 예 알겠습니다. 아 이건 다 먹었어요. 저희 대가리밖에 안 남았어요. 진짜 다 먹었습니다. 다 지금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마지막으로 형님 청경채 하나씩 들고 짠! 짠!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낭만이에요. 자 여러분 다음 낭만도 많이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헌터 빵이야!